That is called fire, hot fire.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강망을 털어서 잡히는 고기를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많은 강에 민물어부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한탕한 청년어부님이 그런 민물어부 중 한 분이시고요. 또 임진강에서 사시는 분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또 잡히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한번 잡히는 거를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임진강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은혜야, 이런 거 찍지 마. 퇴.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임진강으로 왔습니다. 자, 근데 또 어부 하면 누굽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연어부입니다. 목소리가 왜 나가셨어요? 좀 있으면 장마라서 계속 걷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왜 아파요? 손으로 걷는 거 아니에요? 걷으면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네. 자, 그리고 네, 구독 취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하지 마세요. 브리님 오셨고, 자, 여기 임진강에서 어부 일을 하시는 어부박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아,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보통 어떤 어종이 나오나요? 행복이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그물들 다 철수하고 있어요. 철수하면서 일반 강망들을 못 봤어요 최근에. 쌓여 있겠네요. 그러면 죽은 고기가 많겠죠. 어쨌든 마지막 강망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배를 타고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여러분 오늘 은혜도 왔어요. 너 배 탈 거야? 아니. 왜? 무서워. 쫄보레키 트렁 가에 들어가 자고 있어. 아니, 어머니 요거 모터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아. 모터 이제 하나 다셔야죠. 아직 어려워요. 자, 여러분 여기 어창이 이렇게 있는데, 오, 이거 다 빵아살인데? 지금 빵아철이에요. 했었어요. 아, 산란을 했어가지고. 어머님 어창 없죠? 한땀은 안 오신 나이에요. 아, 편하다. 너 맨날 가면 그거 하고 있거든요. 너 저으세요? 맨날 시켜요. 너 시켜드려요? 아, 이거 하라고요? 어, 알겠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빵아 두 마리. 빵아 두 마리. 진짜 어머님 오늘 약간 일하러 오신 그런 느낌으로. 뭐하고요? 근데 저는 수가에 돼가지고 땀 별로 안 나요. 저 앞머리 젖으셨는데요? 이런 거 보고 싶더라. 초나 백연어 그런 거 나온다 하더라고요. 초 유튜브로만 봤는데 초 나오면 진짜 대박이에요. 어부 박가님께서 사진을 엄청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아, 자주 나와요. 초가요? 네. 죄송한데 이런 말 하면 또 안 나온 거 아시죠? 망했다. 자, 이제 줄이 나왔거든요. 오, 여여여,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 와우, 부럽다. 쏘가리 있어요? 쏘가리 있어요? 네, 쏘가리. 이야, 오, 여. 지금 쏘가리 금어기 끝났거든요 여러분. 오. 참게도 있고. 부럽다. 우와, 쏘가리 진짜 많다. 쟤는 좀 커요 쏘가리. 지금 빠가가 많구나. 근데 어복한님, 여기 무슨 빠가라 그랬죠? 밀작. 다른가요? 인증강에서는 황빠가를 황작이라 그러고. 아, 밀빠가를 밀작이라. 약간 방언 같은 거구나. 잘 모르겠어요. 왔을 때부터 황작 밀작이라 그래갖고 혼자서 빠가 아니에요. 자, 넣으세요. 와, 이야, 쏘가리 한번 꺼내볼까요? 조심하세요, 쏘가리 엄청 찔려가지고 가시밭이에요 지금. 왜 쏘가리 더 큰 거 있어. 어, 얘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한 3자 후반 되겠는데. 근데 얘가 지금 색깔이 되게 연하잖아요.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또 진해지죠. 진해져. 지금 색깔이 되게 연한데 물속 자연에 들어가면 또 진해진다고 합니다. 아, 자, 여러분 볼게요. 들어가. 어우, 이거 한 5만 원 넘죠. 아, 5만 원이 뭐야? 쏘가리가 몇 마리였는데? 30만 원. 오버카인 부자. 부럽다. 쏘였어요? 뭐에 쏘였어요? 쏘가리. 아, 조심하셔야죠. 아유, 빨리 조심하세요. 잠시만. 더 아파. 이제 그거 피해서 냄새 날걸. 빨리 좀 닦아라. 아, 저기서 은혜 꿀빨. 어, 뭐야? 내 차 없어졌다. 어, 진짜 없네. 아씨, 도난 리발레기. 112 전화. 브린 지금 증상이 어떠세요? 지금요? 욕신욕신해요. 욕신욕신해요? 졸려요? 졸려요. 브린 갑자기 쓰러지면 걱정 마세요. 저기 밧줄에 뒤에 매달고 수상스키 해가지고 갈게요. 1분만 찍고 살려. 자, 여러분, 여기서 민물고기다 가시가 많은 애들이 많아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일부러 쏘이신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안 보일 때 막 물리고 해. 어부박가님 한탕강 가보셨어요? 네, 저는 가봤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어디가 더 좋으세요? 한탕강은 제가 보기엔 어부로서 너무 힘들고. 아, 어부로서 힘들고. 아, 제가 아는 분이 거기 두 분이더군. 아, 네. 해프팅을 해서 내려오면서 고기를 털어. 혼자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혼자죠. 근데 혼자 진짜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죠, 진짜. 더 힘들어요. 뭐? 그걸 다 꺼낸 다음에 한 50m 경사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팔뚝 긁어있는 거예요. 오, 야, DM 좀 오겠는데? 그래서 한탕강이 좋아요, 임진강이 좋아요? 난 또. 생각지도 못한 록 같은 발언이네. 자, 여러분, 다음 강망 보러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도 바다랑 똑같이 저게 부표거든요. 저걸 이제 어부님이 손으로 잡습니다. 임진강 체험. 야, 부표를 땡기면 이렇게 끈이 나오거든요. 이야, 참게 뭐야? 야, 이거 참게밭이네. 아니, 참게가 한탕강보다 훨씬 많네요. 바다랑 더 가까우니까. 아, 참게가 바다랑 가까운 기수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오. 와, 얘 참게 뭐야? 어, 왜 나와서? 어, 조심해, 찔려. 또 찔린다. 빠가 한 마리 구출. 예. 이야, 귀엽게 생겼다. 근데 여기 빠가는. 아, 뚫렸네. 참게가. 참게가 이렇게 엄청 찢어 먹는다고 합니다. 게임해요? 아니. 지금 요거는 청해어부님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게 약간 색깔이 회색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저거를 밀빠가라고 합니다. 한탕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탕강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이제 어부님. 이거 빠가 한 마리 더 추가해 주셔야겠는데요? 그죠. 근데 수준급이에요, 수준급. 어우, 잘한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참기 미쳤는데 빠가도 옆에 가시가 많아가지고 그물 털 때 애 먹습니다. 이렇게 딱 뻗치면 돼요. 아, 옆에 이거 위험하니까. 네. 제가 어차피 다 배속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 역시 다르다. 아, 우와, 알뱀네. 알뱀 거예요 이게. 네, 이야, 이게 배가 똥똥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게 지금 알을 베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빠가사리가 지금 산란 시즌. 아, 지금 제일 맛있겠네요, 그러면. 최고죠. 자, 여러분, 참기에 작은 거는 방생할게요. 어, 여기 가라 가라 가라. 우와, 고기 많다 여기. 임진강으로 허가증 바꿔야 되신 거 아니에요? 임진강 어부가 꿈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다음강만 있거든요. 저거 바로 한번 건져볼게요. 제가 올 때마다 근데 여긴 좀 많았었어요. 아, 그래요? 가마우지도 들어있어. 가마우지가 들어가 있다고요? 자, 저 페트병 부표를 이제 어부님이, 어, 그거 손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그래요? 그냥 발로 해야지. 어! 걸렸다. 걸렸어요? 됐다, 됐다. 자, 여기서 좀 많이 나. 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잉어 아니야? 야, 잉어 아니에요, 이거? 네.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 이거 숭어도 엄청 크다. 아니, 이거 근데, 이거 뭐예요? 초어 아니에요? 초어 같은데? 백년어예요? 초어예요? 초어 같아요. 와, 와, 대박 났어요. 와, 아까 초어 얘기했는데, 진짜. 어머님, 응? 임진강 오세요. 부럽다. 우와, 여러분, 미쳤어요. 아, 죽었단데. 죽었어요? 먹을 수 있을까? 아니, 배가 뒤집혀져 있으니까. 얘네 생명력이 강하지 않아요? 아니, 입 벌리고 있는데? 우와! 어, 살았다, 살았다. 오, 살았다. 와, 먹을 수 있다. 우와, 미쳤다. 아니, 이거 뭐, 3대장 다 잡혔네, 여기. 숭어, 강준치, 초어. 아, 초어 맞아요? 네. 아니, 이거 1m 넘, 우와! 이거 1m 넘겠는데요? 우와, 소름돋아. 어, 나 만져봤어. 나 나도 만져볼래. 나도. 근데,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비늘이 되게 잉어 비늘 같다. 잉어과래요? 아, 잉어과래요? 목에 잉어과래요. 옆에 근데 숭어도 얘 약간 허리가 휘었네. 이게 뭐냐면 낚싯바늘에 옛날에 한번 걸렸던. 그러면 이렇게 허리가 휘어요? 네. 숭어를 오늘 그냥 살려줘. 아, 숭어 살려줘요? 자, 이런 거는 상품성이 없죠. 야, 근데 크기 한번 들어주세요, 어머님. 어, 가숭어네. 가숭어네. 눈이 지금 노랗거든요. 이거는 일반 숭어 아니라 밀치라고 하는 가숭어입니다. 야, 이거 뭐야, 근데 크기? 얘도 한 80, 90 되겠다. 20이거든요? 20. 네? 65 될 것 같은데요? 그냥 70. 메타숭어 방생. 얘 한번 재보죠. 이따가 자로 정확히 잴게요. 한 뼘, 두 뼘, 세 뼘, 네 뼘. 와, 메타다. 메타. 와, 아니, 너무 커. 이게 말이 안 돼요? 우와. 여러분, 이거 크기 보이시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몇 킬로 정도 될까요? 그냥 10? 10kg 될 것 같아요? 10kg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와, 빵 보세요, 여러분. 제 주머니거든요. 이거 저 거의 도라에몽인데. 이게 일본에서 건너온 외래종이라고 하는데, 풀초차를 써가지고, 얘네가 육식을 안 하고, 풀을 엄청 뜯어먹어서, 거의 유해동물 지정은 안 됐지만, 저수지 한번 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답니다. 와, 진짜. 여러분, 얘 진짜 괴물이에요, 괴물. 와, 씨. 아니, 배가 팡팡한 게, 이거 알 차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풀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풀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얘네가 초식을 한다 그래서. 근데, 아직 유해동물로 지정돼 있진 않죠? 물어야지 지정이 되는 거지. 개체수는 없는데, 얘네가 지금 환경 파괴를 하고 있으니까 풀을 엄청 많이 먹는데요. 그리고 얘네가 번식 능력이 없대요. 어, 없대요? 하, 그렇구나. 번식 능력이 없어서 뭐 그렇게 지정 안 돼도 괜찮을 것 같아. 아, 그건 뭐 번식 어차피 안 되니까 알이면 더 발전. 근데 풀이면 뭉쳐서 알처럼 먹죠. 자, 여러분, 이거 저번에 저랑 부르님이랑 강준치 한번 잡아서 먹었었거든요. 그때 딱 요만했죠. 네. 요것도 지금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요것도 네. 한 50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 초원은 어차피 들어갈까요? 어, 들어가긴 했죠. 자, 여러분, 오! 닫아버려. 자,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초어가 1년에 한 4번 정도 어부마카님이 잡으시는데, 그 날 중 오늘 저희가 딱 왔을 때 지금 잡힌 거예요. 일단 이 초어를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먹을 생각이 너무 신나가지고. 불맛이 좀 날 수도 있대요. 불맛이 날 수 있대요. 저 초식이에요. 숭어도 엄청 큰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 그렇게 큰 숭어 못 봤어요, 바다에서. 네, 숭어가 작아 보여요. 그리고 광준치도 컸어요. 네. 지금 세 개 큰 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 아, 초어 근데 너무 괴물이에요. 나가서 괴물 제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임진강 좋아요. 임진강으로 오세요. 제 꿈이에요. 임진강 어부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역시 오박가님 초. 날 더운데 고생들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 저희가 뭐 한 거 있나요? 자는 가지고. 어, 자를 가져와서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어, 네 개 할까요? 크기 네 개. 나는 99. 1m 5. 1m 5. 1m 1. 1m 1. 메타급 무조건 돼요. 와, 이거 꺼낼 수 있을까요? 야, 이거 한번 어부님 드는 거 크기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 꼬리 치면은 난리 날 거. 우와, 상어야. 아, 오. 와, 저희가 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걸 무서워. 자, 여러분, 여기서 딱 재가지고 이렇게 쭉 붙여서. 갈게요. 몇이요? 어. 오, 1m. 오, 2. 1m 2. 1m 2. 1m 2. 나이스. 컵라면 사드릴게요. 저는 새콤달콤인데. 내기 얘기 안 했잖아. 와, 여러분, 메타급입니다, 메타급. 최고 기록이 이거보다 얼마나 컸어요? 내가 거의 못 들었어요. 와, 그럼 1m 2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와. 비늘이에요? 비늘. 아, 이거 기타 피크. 어, 진짜 피크 같다. 기타 좀 쳐보시는 것 같아요. 아, 많이 쳤죠. 노래.
비닐이 여러분 500원짜리 크기만 합니다. 이가 있나요? 이는 없어요. 아, 이 없어요? 봐봐. 야 한번 먹어봐. 잘린다 잘린다. 어? 아. 아니야 이가 없네. 아우 우와 왕료 개세요. 왕료 70 나와요. 자 이제 한번 꺼내서 한 번씩 들어볼게요. 은혜 이거 봐봐. 어 미쳤지? 어 어때? 뭐야? 손질해보고 싶어? 어 우와 조심하세요. 오, 올라가세요. 여러분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 얼굴이 안 보여. 안 돼! 몇백 원 떨어진 거야, 지금? 야, 이거 500원. 야, 이거 4,000원씩 떨어졌다. 우와, 여러분,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아, 장갑 끼고 하네. 당연하지. 또 놓치지 마. 우와, 미쳤지? 어. 이게 여러분, 초호입니다, 초호. 얘가 근데 비건이래. 진짜? 육식을 안 한대. 어때, 자. 은혜야? 됐어, 썸네일. 그 썸네일, 아니, 그냥, 썸네일 됐어. 아, 나 잘한다, 유튜버네. 은혜님도 한번 들어야 돼. 안 들어. 우와, 미쳤다, 진짜. 진짜 오버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네. 거를 제가 볼 줄 몰랐는데. 좀 떠시는 것 같은데. 우와 배 떨어요. 요거는 이제 어부님이 트럭을 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다라이에 물을 넣고 피를 일단 빼갈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냄새가 좀 날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부님 네 가서 어부님이랑 같이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야 너 먹을 거야? 아니 어부님 한마디 해주세요. 비닐이 있어? 아니 아니 500원짜리 크기라서. 장난치는 거야. 너 가져갈라 했지? 어. 우와 어때요? 뭐예요? 네, 아들 같아 아들. 콧구멍이 되게 큰데요? 아 이거 콧구멍이구나 위에 거. 입술도 두껍고. 입술도 두꺼워요. 이거 거의 은혜 입술인데? 입술 공개 아예 사이다. 그리고 얘네가 1963년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나이가 63년생이거든요. 엄마 엄마! 들고 있는데 계속 마시고. 죄송해요. 아, 발 떨어질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물을 받고 피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뭐야? 이걸로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미안하다 야. 눈 감아. 크니까 좀 미안하다. 눈 좀 가려주세요. 눈. 은혜야 잘했다. 좀 이거 잘릴 것 같아. 아니구나. 오 이거 위로 올려야 돼. 내려가면 이거 바로 보트 타고 방생하는 거야. 바로 때리려고 뒤로. 역시 칼 뒤로 바로 잡으시네.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좀 내가 삘 받았어. 갑자기 삘 받았어. 눈 돌아서 눈 돌아서. 무서워. 이런 사람이야 조심해야 돼. 안 갈래. 진짜 안 가. 자 이제 물이 없으면은 얘네가 피를 다 못 뺄 수 있기 때문에 얘 숨 쉬면서 피를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받아놓고 저랑 은혜는 이제 어부님 대로 바로 가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박가님 진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박가님 덕에 이건 평소에 볼 수도 없는 건데 여러분 어부박가님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집에 갈 거 안 먹어. 구독 취소. 구독해주세요. 자 여러분 먹으러 바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초호를 가져왔습니다. 피 다 빠졌죠? 빠졌죠. 피 다 빼놓고 은혜가 한번 들어본대요. 야. 어깨로 드신 것 같은데. 내가 여길 왜 또 왔지? 와 역시 양양의 필패스. 아 미안해. 장비 고르세요. 우와 장비가 전 이거죠. 오 장비죠. 은혜가 손질을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 볼을 뜨는 게 아니라 내장만 따면 돼. 자 칼을 싹 갈아주고 칼 잘 들어요 어머니. 이건 거의 때리는 용인데. 저거 때리는 용 들어요. 너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해?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은데. 다가 나가 있어. 한 분부터 따도 상관없죠? 한 분이 너무 큰데요? 이거 피가... 비닐 안 뜯어도 돼? 근데 비닐이 너무 우와. 찔겨서 이게 안 따질 것 같아. 비닐을 먼저 쳐볼래? 잘 썰려요? 비닐을 썰고 있는 거 처음인데? 이건 가위로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은근히 작아도 잘 되는 거든요. 아 역시 작은 로추가 맵다. 아 피 쳤어. 얼굴에? 아니 여기. 멋있어 보여. 나 이런 거 좋아하네. 그거 어부님 거잖아. 어머니가 다 빼서. 츄르츄르. 이게 또 민물고기 비닐 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꾸로 이렇게 자르는 거. 아~ 비닐까지 자르죠 그죠? 오오오. 어부님 좀 남겨주세요. 은혜 이런 거 네. 좋아해요. 은혜님이 이런 걸 좋아하네. 어때 은혜야? 오 나 이런 거 좋아하네. 여러분 이게 비늘입니다. 엄청나죠? 오 안에 내장이 왜 이렇게 커? 무서워. 무서워. 똥꼬까지 해줘. 똥꼬 엄청 커요 여러분. 그 똥꼬?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안 잘려서? 살짝 오른쪽으로. 오 그렇지. 어부님이긴 하네요. 우와 토할 것 같아. 여러분 은혜 구역질하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욕적이에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냄새 나요? 마스크 써도? 아니요 진짜 징그러워가지고. 눈으로 토할 것 같구나. 와 여러분 쓸기 크기 보세요. 엄청나죠? 드실래요? 드실래요 나왔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너 쓸기 자를 수 있어? 터트릴 수도 있어요 조심히. 근데 은혜 또 이런 거 기가 막히게 해요. 아 터졌다 어떡해. 아 터졌어 터졌어 안돼. 괜찮아요 별로 안 써요. 근데 너가 했던 것 중에 지금 최고 커. 어때? 더 큰 거 해보고 싶어? 한 요 정도는 돼야지. 나대기 시작했거든요. 아 여기 있네. 풀? 자 여러분 이게 얘가 먹은 겁니다. 얘네가 초식을 하기 때문에 싹 다 풀이에요. 얘네가 산란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풀을 많이 먹어서. 다른 고기들이 산란을 하고 어부분들이 잡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아, 그죠. 아, 나쁜 새끼. 와중에 혼자고 뭐지? 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텐스를 빼지 마. 자, 여러분 지금 이 녀석을 저희가 오자마자 급냉을 해놓은 상태에서 손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장기가 얼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하나하나 지금 따고 있는 거예요. 얼려야 손질하기 더 편해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딱 그걸 떼잖아요? 홍채로 나와요 그냥. 어머니 한번 빼보실래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 진짜 못 빼기만 해봐. 야 은혜야 그리고 배 따고 쓸개 따고 다 했다 맞지? 다 하셨어요? 아 근데 어머님이 뺏어가면 어떡해. 여러분 이제 초월로 손질 보겠습니다. 이거 깔끔하잖아요 봐봐. 우와. 우와. 아. 우와. 여러분 손질 제가 다 했습니다. 아니 다시 내려놔봐요. 알았어요 편집 근데 힘이 좀 필요한 거였네. 힘이 있어야 돼. 힘을 좀 숨겼더니. 아 그러니까 어깨도 넓으시면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 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 엄청나다. 와 이게 내장이라고? 이게 뭐예요? 불이에요? 이거 불이에요. 은혜 불에 한번 꺼낼 수 있어? 터질 것 같아. 터진 소리 난다. 솜사탕. 자, 여러분 이게 불입니다. 와 불의 크기가 은혜 손보다 커요. 아 기분해.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예쁘다 한번 해주세요. 예쁘다. 아 예쁘다. 왜 좋아해요? 됐다. 자, 여러분 엄청 깔끔하게 지금 손질됐습니다. 얘로 뭘 먹을 거죠, 어머니? 소금을 덮어서 구우는 거죠, 이제. 아 그럼 얘 머리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기다리신 거 같아. 이거 잘라. 머리까지. 오! 잘하시네. 오! 야, 너 진짜 개멋있게 나와. 너 나시도 입어가지고 어깨 야. 지금 근육 데피니션 장난 아니야 지금. 아, 옷 잘못 선택했다. 저보다 세신 거 같아요. 야, 은혜 이건 못 자르겠다. 뼈. 제가 자를까요? 아니요.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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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여러분 이제 말끔해졌는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 못 먹어요. 반은 혹시 어머니 초 좋아하시나요? 물고기면 좋아해요. 저기 사장님 반 쳐주세요 반. 와 뒤에 분위기도 그냥 여기 수산집이야 그냥. 빨간 등을 달아놨어야 되는데. 갑니다. 아 이제 힘 빠졌어. 아니야 은혜야 할 수 있어. 질 거야? 야 은혜야 은혜야. 왜 여기서 어깨 팔굽혀펴기를 왜 해. 오 예. 잘하시네. 너 땀나? 아니 나는 왜 이게 땀이 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너 손질한 거 보고 긴장했나봐. 우리한테 때릴까봐. 저는 우리 여보 다칠까봐. 오 진짜요? 아니요. 오 됐다. 오 뭐야 됐어 됐어. 오, 오 멋있어. 이야 이야. 와 여러분 이게 반인데 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발이 320이거든요 근데 한 이 정도 차이가 나요. 320? 어 다행이다 뒤늦게 웃으셔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자기 전에 또 한번 웃으시고요. 그래. 자기 전에 와 여러분 은혜한테 박수 주세요. 와 어깨 지금 뻥이 돼가지고. 아! 알았어 알았어. 자 여러분 얘 비닐을 안 까가지고 두 분이 고생했으니까 제가 비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계속 은혜가 나요. 이거 위에 날릴게요. 날라가나요? 아니요 칼 안 되는데요. 방 갈았는데. 이거 워낙 세가지고. 우와 이게 안 뜯겨. 살을 뜯어버리세요. 아예 그냥? 어 그렇게. 우와 뒤져라 뒤져라. 라이스 사무라이. 자 이제 옆에는 이렇게 썰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와 이게 비늘이야 이게. 어 근데 비늘에서는 계속 내나요. 방꽃 냄새 나요. 남잔가? 와 이게 살을 썰는 것 같아요. 살 썰고 있어. 아니야 썰었다니까. 봐봐 비타. 야 근데 되게 맛있는 약간 참돔결 같죠? 괜찮네. 오 방꽃 냄새 나요. 어 한번 맡아보세요. 아 그죠? 어부인 냄새 나죠? 네. 저도 제 냄새 나요. 제가 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답답하죠. 아니 아니야 조금.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 싹 다 벗겼거든요 지금. 자 이제 요거 나가가지고 소금에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어부들은 어려서 아, 은혜가 먹을 가마솥 쓸 수 있고요. 나 안 먹을 건데. 드셔보세요. 어부님 압박 들어온다 은혜야. 어부님 압박 무서운 거 알지? 맛만 보세요. 자 일단 여기다가 장작을 좀 많이 넣어서 불을 비춰볼게요. 자 여러분 장작 좀 전에 사왔거든요. 오. 자 그리고 소금. 자 요거를 가마솥. 어, 가마솥 여기 가져왔어요. 은혜가. 아 또 은혜 어깨 썼죠. 어쩐지. 어쩐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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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어부님 뺨칠 거야? 안 되지. 어. 진짜요? 네, 네. 여기. LPG예요? 네. 그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불을 붙여요. 손에다가 그냥. 내가 마문자 아니야? 자 LPG 가스 연결해주고. 아 맞다 부러져가지고 벤치로 돌려줘야 돼. 헐 무서운데요 점점? 근데 왜 거기 있어? 무서웠어. 제가 원래 불을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냥 숯 같은 것도 손으로 집어서 하시더라고요. 불놀이 좀 하셔야죠. 아 불. 불놀이 한번 해야죠. 네. 안 돼. 소화기 어디에 있어요? 소화기가 없어요. 불을 안 무서워해서. 일로 와 은혜야. 나무만 놔주세요 그러면. 불 안 할게요. 벌써 고개신데요? 불 갖다가는 원래 장난하면 안 돼요. 그쵸. 아! 손 정리 좀 하려고. 손 정리. 아니 소화 정리 왜 해요 이거 지금. 그러면 뒤로 뺄까 이거?
진짜 이거 카메라 꺼지고 맞는다 이제. 여자 그럼 더 세거든요. 바로 뛰어가야지. 근데 너 진짜 이쁘게 잘 논다. 워열 잘 맞추시네요. 근데 꿈이 군인이었거든.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깨. 아니 제 어깨가 아프다. 아 나 진짜. 아니, 어깨가 아프다. 나도 요 정도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처음 들어봐요. 그만하겠다.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싫어요. 어,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장작을 쫙 놓고 전에 도망가 이제. 네 살 애기랑 노는 거 같은데. 오, 봐요 소리, 봐요 소리 들으시죠? 네. 불이야! 오 허리 미쳤다. 자 여러분 장작 같은 경우는 한번 붙이면은 계속 불이 붙기 때문에 한번 쫙 세게 붙여놓으면은 오래 갑니다. 아 지금 어머니 저 좀 보세요. 너무 더워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쭉 돌아보면은 아주 걱정스러운 선을 모은 표정 봐봐. 은혜야 너 미안해. 그쵸? 왜 산 새겼다. 어 뭐야 다시 꺼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부채질 할게요. 아 요걸로 하시면 되겠다. 그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은혜 씨한테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오 은혜 어깨 갈라졌다 이씨. 어 은혜 어때? 꺼진 거 아니야? 불 꺼진 거 같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좀 크게. 오 어디 보자. 안 붙어 안 붙어. 안 되겠다. 자 다시 LPG 해가지고 붙여놓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불이 붙었거든요. 자 이렇게 붙었으면은 가마솥을 여기 위에 잠깐 올려두고 소금을 먼저 한번 부어볼게요. 오 아, 양이 많네 근데. 더 갈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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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정도 될 것 같아? 어차피 이거 네. 넣고 또 쌓아야 되니까. 그만해요? 그만! 아 네네. 아. 야 이거 진짜 미쳤다. 은혜야 이미 잡았다. 아싸 나 안 잡아도 되겠다. 여기에요. 야 기가 막히는데 이거? 자 이렇게 소금 탑을 쌓는 겁니다. 잘 쌓으시네요 탑을. 은혜가 이런 거 잘해요. 오. 안 돼. 어, 뭔데요? 깜짝 놀랐네. 아니, 남았는데. 방금 눈빛은 진짜 저도... 위험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쌓았거든요. 근데 위에다가 불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위에도 장작을 해가지고 좀 더 한번 해볼게요. 어, 마지막. 오, 좋은데요? 아, 뭐야. 내가 다 했는데 왜, 어머니. 제가 다 했어요. 같이 들어요, 같이. 뜨거울 텐데, 불 괜찮으세요? 어, 아니요. 제가 넣을게요. 괜찮아요? 제가 다 했으니까. 와, 아, 역시. 어머니, 어떻게 올려요? 너무 위험한데요? 잠깐만요. 좀 쉬었다가. 불 좀 뺄게요. 불이 너무 뜨거워서 못 올리겠어요. 이거 자 은혜가 주변에 도구를 굉장히 잘 씁니다. 지금 도구 찾으러 왔어요. 갔다 오세요. 저 다 했어요 벌써. 은혜가 끝났다. 어머니 마무리했어. 아 다 했다. 아니야 나도 있어. 아우씨 안 되네. 이거 올려야 되잖아 이렇게. 아, 어. 근데 불이 없는데요? 제가 불 뗄게요 지금 빨리.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은혜야 빨리 야 빨리. 자 여러분 초소금 무덤을 저기 위에 하고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다가 또 숯을 올린 다음에 위에도 불을 지펴줘야 되거든요. 우선 밑에 먼저 마저 붙일게요. 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숯이된 거를 또 올려서 위에도 이렇게 익혀주는 거예요. 아 은혜야 너 씨, 잘한다. 어, 오늘 괜찮으세요? 어 제가 할게요 제가. 은혜 그만하세요 그만. 저 이제 나와 있어요. 이제 나와. 어머니 마무리한대. 아 뭐야. 내가 다 했다. 숯으로 다 덮었거든요. 자 이렇게 덮어놓고 2시간 뒤에 뵐게요. 자 여러분 지금 2시간 좀 지났거든요. 아 이것도 소뚜껑으로 해놨습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자 레버 우와우 우와 여러분 우와, 지금 타닥타닥 소리 나면서 미쳤어요. 자 이걸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옮겨야 되죠? 우선 이거를 아 이거 우선 나무를 아, 뺄까? 나무. 아 너 진짜 엘리트 스마트 스마트. 자 위에 거를 다 덜어버리고 들게요. 네 조심하세요. 우와 자, 진짜 무거워. 무거워요? 네. 오, 왜 또 무거워졌지? 괜찮죠 저 무거운 거 잘 들어요. 우와 미쳤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까봐야죠. 망치로 깨야 돼요? 어, 안 깨도 되겠어요. 한번 칠까요? 쳐볼까요? 아, 한번 뽀대. 뽀대요? 란지 뽀대랑 갑니다. 아. 오 깨져 오 이거 봐. 우와 여러분 살이 이렇게 익은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자 여러분 총의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우와 미쳤어요. 우와 이거 옆에 살 보세요 여러분. 미쳤죠? 어, 우와 뜨거워. 뜨거운 거 괜찮다고 하죠? 아니 하나도 안 뜨거워. 와 여러분 이거 한번 익은 거 보여드릴게요. 우와 여기 살 봐 미쳤죠?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초대형 초 이거 뭐예요? 소금구이에요? 아니면 소금 덮밥구이에요? 아니면 소금 속에 들어간 초? 소금 속에 들어간 초가 완성됐습니다. 와 이거 살봐 그냥 미쳤지 여기. 여기 기름기랑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젓가락으로 먹는 것보다는 손으로 한번 쥐어 그렇죠. 뜯어가지고 먹는 게 조금 더 야만스럽고 잔인할 것 같아가지고. 잔인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이건 뭐예요? 소금이에요 다. 굳은 거구나. 어.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맛있나 이거 먹으면? 조금씩 한번 먹어볼까요? 어 짜네요. 자 여러분 그냥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냄새 한번 맡아보시죠. 어, 냄새. 오 약간 오. 풀 냄새. 비주얼이랑 냄새랑 좀 달라. 비주얼은 되게 맛있는 소금구이의 그 냄새가 날 것 같은데. 에이, 풀 냄새. 한번 뜯어보시죠. 어때요? 우와. 오, 미쳤어. 우와. 그치? 자,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먹엉먹엉 추베르 팔까요? 먹엉먹엉 추베르!
물 있나? 아, 토할 것 같아. 먹어봐요? 네. 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염분 덩어리예요. 안쪽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이거. 해가지고. 오, 뭐야? 대박. 오씨. 자, 이거 한번 여러분 바로 먹어볼게요. 어, 이거는 짠. 어, 괜찮은데? 안 짠. 아, 어. 안짜. 맛있다. 어, 맛있어. 맛있어요. 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오야. 어, 이거 맛있다. 좀만 드셔보세요. 아니요. 은혜가 이런 걸 못 먹거든요. 아, 그래요? 네. 참외수, 애벌레 이런 건 먹어. 아니, 내가 손질했어. 아기가 손질한 걸 못 먹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냐면 그냥 흰살 생선 맛이죠. 어, 그렇죠? 맞아요. 근데 되게 수분이 보존된 생선 찜과 구이 사이에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살짝 풍진 느낌도 나고. 안에 살을 먹어야 돼. 겉에는 너무 짜가지고 못 먹을 것 같은데 살짝 찍으면 되겠다. 어, 먹어. 추베름. 어, 목소리 쳐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실 정성이 너무 들어가요. 왜냐면 애기지간이 너무 길고 장작도 붙여야 되고 소금 5만원 쏟아 부었습니다, 여기다가. 갈비 부분 한번 먹어볼까요? 야, 갈비 뼈 봐봐. 뼈 하나만 뜯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뼈 크기 보세요. 이거 맘모스인데? 어허허허. 어, 바다 표본 같아. 아, 비린내 나요, 뼈에서. 아, 진짜요? 네. 어? 갈비살은 먹지 말지. 안 먹을래요. 아, 여러분, 먹어봐야죠. 자, 여러분, 이 갈비살을 딱 해가지고. 어. 같이 먹엉먹엉 하시죠. 네. 하나, 둘, 셋. 먹엉먹엉! 너무 크겠다. 창피하네. 진짜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내가 맛없으면은 뭘 하려고 했는데 맛있어. 아무렇지 않게 아는 게 더 웃겨. 맛없으면은 진짜 충격 먹었을 텐데 맛있죠. 우와, 되게 이거는 광어 지느러미 회 먹는 거 같아요. 연하죠, 그리고. 엄청 연하고 이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 맞아. 나눠 먹을까요? 좋죠. 초베르? 추베르? 야, 갈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왜요? 좋아할 것 같아. 처음에 맛있었는데 좀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 난 모르겠는데, 난 너무 맛있는데? 내장이랑 가까워서 그런가? 어, 뭐지? 전화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이거 있잖아, 이거. 어, 어, 토할 정도예요? 네. 오, 진짜로? 왜 이러지? 내가 이런 거 좋아하네. 오, 진짜요? 네. 나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데요, 진짜? 은혜가 터뜨린 쓰이게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쓴 거 같기도 하면서 좀 내장 맛이 나요. 오, 진짜인데 이거? 어머니 진짜예요. 마지막 이거 환동이 저는 크게 먹을게요. 어머니 그만 드세요. 저도 먹어야 돼요. 먹어도 돼요랑 먹어야 돼요 그 사이에 말이 있어요. 네. 아, 저도 네. 먹어도 돼요. 그럼 이제 먹어도 되니까 바로 먹을게요. 의무적으로 안 드셔도 돼요. 제가. 조금만 먹을게요. 아, 네네. 이거 드세요. 잘못 줬나 봐야 돼. 자, 여러분, 여기 살 한번. 와, 이거 빨간 거 아닌 거 아니잖아요. 원래 살이 빨간 거예요. 저 이거 완전 주먹밥처럼 개 크게 해서 먹을게요. 자, 마지막 바로 먹어볼게요. 추베르. 추베르. 맛있어요? 아, 뭐야. 아, 해초 만나. 영상 끝.